이 말씀은 좀 말씀 제목이 좀 섬찟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참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될 것이 바로 피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건강 체크를 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바이탈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징후, 사인인데, 첫째는 혈압이요. 둘째는 맥박이요. 셋째는 호흡수요. 넷째는 체온입니다. 이네 가지의 바이탈 사인, 이 생명의 징후가 정상 범위 안에 있을 때에, 그래도 건강은 유지되고 있구나. 만약에 이것에 하나라도 혈압이 떨어져 있거나, 체온이 너무 저체온이거나, 또한 맥박이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호흡수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호흡이거나, 이런 것은 모든 그 원인이 뭐냐? 피에 있다는 거죠, 피. 여러분, 혈압이라는 게 뭡니까? 이 피를 뿜어주는 압력이 피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추면 피가 잘 압력으로 뿜어지질 않아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맥박도 무엇입니까? 피가 얼마만큼 자주 뿜어주느냐? 그 엔진이 어떻게 우리의 몸 구석구석 피를 뿌려주느냐? 이게 바로 맥박이에요. 여러분, 체온이 무엇입니까? 체온이라는 것은 피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체온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수라는 것은 피 속에 얼마만큼 산소와 또한 노폐물 탄산가스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네 가지의 그 바이탈 그 사인, 생명의 징후라는 것이 모두 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피의 복음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피한 방울을 뽑아서 그피 속에 모든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피 속에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물질들이 들어 있어요. 뭐 전해질 칼륨, 칼슘뿐만 아니라 우리 적혈구, 백혈구, 그것뿐만 아니라 호르몬, 또 무기질과 비타민과 또 혈장과 단백질과 지질과 이 모든 영양소가 바로 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잘 통과가 잘 되는 곳, 피 흐름이 잘 되는 곳에는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중풍이 왜 옵니까? 피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피를 받지 못하는 세포가, 심장세포가, 근육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되고 심장이 마비가 돼. 우리의 뇌세포가 그피 공급을 잘 받지 못하면 뇌혈관에 피딱지가 끼거나 동맥경화가 생겨서 이 피가 잘 통하지 못하면은 마비가 되지요. 뭐 눈이 보이지 않다든지 갑자기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이러한 뇌 속에 어느 부위에 혈관이 막혀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혈관이 피를 공급해주는 그 부위가 우리 몸속에 마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라는 것은 생명의 배달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피라는 것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청소부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피가 잘 통하지 않고서는 영양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노폐물, 참이 세포가 다 이게 에너지를 소화시키고
또한 남은 모든 노폐물 찌꺼기들이 또 피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또한 면역 기능을 가지는 것. 피에는 군사가 있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 군사들이 딱 대우를 갖추고 적을 맞이해서 싸우듯이 한 나라에 얼마만큼 군대가 강한 군대냐, 또 정예 군대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피 속에 있는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상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또그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 어르신들,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에게 되면 아직 그 피의 그 세포들이 이 적혈구나 백혈구 세포들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아니야. 아니면은 덜 성숙되고 아니면 병이 들어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염균에 쉽게 폐렴에 걸리기가 쉽고 감기에 쉽게 걸리기가 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몸의 이 체온을 적절하게 36.5도로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암 세포가 가장 잘 활성화되는 것이 약 1.5도가 낮았을 때, 약 35도가 되었을 때암 세포가 다시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암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것.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약 37도 정도로 약간 미열이 나지 않는 정도로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요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온이 제대로 유지가 되면 약간 높게 되면은 암세포가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포의 그 활력이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는 그러한 연구 발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영생의 생명을 주는 피가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고 또한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흘린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죽였다는 건가? 무슨 식인풍습인가? 어떻게 자기의 피를 갖다 먹인다는 얘기인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러한 육신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피를 너에게 먹이고 살을 찢어서 너에게 준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의 그 모택동에 그 부인이었던 강청이 있죠. 그 강청은 어떻게 하면 좀 늙지 않고 오래 살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 젊은 사람의 피를 계속 수혈을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머리 좋고 잘생기고 한 남자의 피를 뽑아서 또 저장을 하고 또 뽑고 자기 수혈하고 또 저장을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수혈을 했다. 이 사실 이 피라는 것이 말이에요.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쥐의 실험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 늙은 쥐의 피를 뽑고
거기다가 젊은 쥐의 피를 갖다 수혈을 하니까 이 수명이 훨씬 약 25% 정도 더 수명이 더 늘어났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피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참 모든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과 무기질과 비타민과 또 전해질과 또 호르몬과 면역세포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받으면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면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은 그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생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이, 속죄양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목을 따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하는 것이 그 피를 양푼에다가 받는 거예요. 목에, 양의 목을 쫙 따고 염소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쫙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죽을 벗기고, 또 뭐 각을 떠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번제단에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 태웠다고 해서 죄가 사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염소를 잡은 그 피를 가지고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았어. 한 마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목을 따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는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어.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뭐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주 사막으로 데리고 가서 깊은 사막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냐 아주 광야에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소가 뭐 죽겠지 어디를 가든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피는 속죄소에 뿌려져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염소가 완전히 광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이제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현대 교회에서 피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피는 그냥 사람의 피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피가 모든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기운의 근본이 된다 이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를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피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부르짖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뭐 조금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신비적인 신비주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한 불신자의 믿음이 없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피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를 가지시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다. 쏟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피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피를, 마리아의 피를 받고 요셉으로부터 피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피가 효력이 있을까요? 사람의 피가, 죄인의 피가, 아담의 후손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으로부터 어떠한 피를, DNA를,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나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피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참으로 처녀에서 잉태하신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피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피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하도록 하는 피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피를 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속에는 피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피 속에 바로 생명이 들어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속죄소에 그걸 뿌리는 거예요. 속죄양의 죽음만을 가지고는 제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목을 따지하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고기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피에 대한 복음은 어떤 경우에서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바로 피의 복음입니다. 피와 상관이 없는 자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의 피를 받았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았으면 자기 자식이 아니죠. 그래서 혹시나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유전자를 받았나 검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이가 아닌가, 내 피를 받았나 안 피가 안 받았나 조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피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 ABO형 따져가지고 이렇게 다 따지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유전자를 다 계산해 보면은,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피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엑기스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요, 권능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파워, 바로 권세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게 하는 피예요. 씻는 피예요. 청결하게 하는 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피는 피가 있는 곳에 영양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맥을 통해서 모든 노폐물들을 다 받아요. 동맥은 영양소를 주는 것이지만 또한 정맥은 세포의 모든 찌꺼기들, 모든 독소들을 다 받아서 그것을 해독하는 것이 바로 피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흘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피를 흘리고 너무 닦는 것도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피 속에는 모든 병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마치 그 뭐 상처가 났을 때 이 빠다질이라고 하나요? 패치를 하는 것처럼 사실 피가 이렇게 딱 응고되어 있으면은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고 또한 그 피가 응고되어 있는 그 속에 있는 항균 물질, 이러한 해독 물질들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소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참으로 모든 감염증, 모든 세균, 그 피로 인해서 오염된 모든 결과를 해독하고 청소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염된, 세상에 오염된,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고, 세상의 어떠한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이런 것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한다.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어떠한 피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세상에 물드는 우리의 마음이 먹창같이 검고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보라, 너희 마음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같이 희게, 너희 마음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에게 오염된, 마리아에게 오염된 피였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니까 반은 마리아에게서 23개의 유전자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전자가 23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경우. 유튜브에 뭐 그런 게 뜨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골고다 현장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흘린 그 바위 틈새를 타고 쭉 피가 내려가지고 나중에 그걸 터널을 파보니까 그 밑에 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더라. 그래서 그 피가 지금도 참 살아있어서 그 피를 분석해보니까 염색체가 23개이더라. 그리고 혈액형은 AB형이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살아있고 언약궤가 지금도 있고 막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23개의 염색체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렸을 뿐이지 마리아의 반의 유전자를 받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피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라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오직 죄 없이 태어나신, 원죄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그 대리모인 마리아, 여러분 이 대리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대리모와 성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리모의 난자와 그 남자의 난자를 갖다가 수정해가지고 대리모에다가 착상하는 방법이 있어. 그 대리모의 피가 섞인 것이죠. 반은 대리모예요. 그러나 한 대리모는 뭐냐? 이것은 완전히 대리모는 그냥 모태만 빌리는 거예요. 아내와 나의 이러한 그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수정세포가 되었을 때, 수정란이 되었을 때 이것을 대리모의 자궁에 안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리모 속에 있는 그 아이는 대리모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혈액형도, 만약에 혈액형이 왔다 갔다 하면 죽어요, 아이가. 이 자궁이라는 것은, 이 태라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와 전혀 상관이,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양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산소와 탄산가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는 피가 AB형이고 엄마가 O형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피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라고 하는 대리모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헷갈리게 되면은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것부터 이것은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피를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피가 아니요 제2의 아담인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 이 거듭난다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새롭게 구원받는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피입니다. 이 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속죄소에 자신의 피를 뿌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피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한게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생명록 또한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된 모든 죄악들이 쫙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했고, 우리가 어떤 행함을 했고, 우리가 어떠한 남에게 해함을 줬고, 거짓말을 했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서칭하고 무엇을 봤는지 동영상을 뭘 봤는지 뭐 봤는지 다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면 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고 그걸 딱 가지고 심판하면 우리는 다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는 거야. 지우는 거야. 이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야.
눈과 같이 희게 해주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은 것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는 거예요. 양털같이 희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으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 염소의 피를 뿌렸을 때 그 대제사장 본인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얻은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 무엇이냐? 저절로 도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소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고 이제는 지성소에 그 피가 뿌려졌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 쉐키나 그 임재하심 가운데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자처럼 쓰러져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안에서 이와 같이 이제는 이 시대가 뭐냐?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은 성막이요 우리의 혼은 성소요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같이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너희 몸을 술을 취하고 마약에 물들고 너의 몸과 마음을 어찌하여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의 영에 거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전할 때 그 피를 받은 자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기는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피에 어떤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병균이 들어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피 속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탄압을 해서 일사불리 아주 그냥 완전히 대오를 갖추고 그 병균들을 제압하고 이겨서 전쟁을 일으키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의 피가 된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피가 돼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여서 우리 속에 마음의 독 세상의 뱀에게 확 물려 두려움과 공포, 염려, 근심, 사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숨을 곳을 찾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염려에서 내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병원, 저병원에 가고 잠 못 자고 말이에요. 두려워 떨려서 안정제 먹고 마약이 취하고 말이에요. 술에 취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다 마음속에 있는 마귀에게 물려 마귀에게 눌려서 뱀에게 물려서 그 뱀 독이 쫙 퍼지는 거야.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밟아버린 승리자의 피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의 독이 또 각색 질병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마귀의 모든 멍에와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우리를 치료하는 피예요. 치료하는 피. 우리를 치료하는 피. 마귀는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코가 끌려서. 아이고 뭐 이번 한 번만 하지 뭐. 한 번만이야. 그리고 쾅 물려버리면 지속적으로 끌려가는 거야. 이 죄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하여 괜찮아.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랬는데 괜찮아. 먹어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봐. 지혜가 생겨.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한번 해봐. 해보고 얘기해. 그 말에 덜컹 먹었다가 유혹에 빠져서 그 길로 갔다가 완전한 노예가 된다.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해방케 하는 피가 된다. 내가 병들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 가정에 문제가 있지?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을 천국만 가게 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잠이 그냥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단잠을 주시도록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잠을 못 자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두려워 떨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요. 그러면 시편 107편 20절의 1만 말씀처럼 그가 말씀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저희들을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는 거예요. 위경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지경, 위험한 지경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유일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를 해독케 하는,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는 승리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의 근원적인 질병에서 자유케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이 세상에서 슬프고 이별하고 도적질당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 강도가 와서 목에다가 칼을 댔을 때 뭐라고 해서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그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강도가 칼을 탁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목사님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강도가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한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2019년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